고기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트파이. 저는 우선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거고, 소영이는 쉬워요. 소영이의 입맛에 맞춘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재료는 뭐 들어갈 거예요, 대충? 재료는 식빵이랑 3분 미트볼이랑 치즈. 저는 조금 정석대로 가려고 합니다. 밀가루랑 버터, 계란을 해서 파이즈를 만들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는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치킨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치즈는 저도 들어가요. 편의점에서 재료를 한번 불러봅시다. 네? 지금 여기 편의점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나의 냉장고고 나의 집인 거잖아. 나를 위한 미트파이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료. 아, 그럼 하지 마! 이미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 언니들이 저를 위해 미트파이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재료를 사러 지금 편의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감동란. 감동란은 왜? 이거 하나씩 넣어줄게. 어? 하나는 날개라, 하나는 삶은 계란. 치즈가 들어가.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제 상자를 꺼내서 하나씩 보여줄 거야. 오. 완두입니다, 여러분. 이 속을 이용하면 되겠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한 명은 빵을 쓸 수 있고, 한 명은 밀가루로 반죽을 하는 거야. 바위, 바위고. 아니, 어떡해. 이제 밀가루는 5분에 쓸 수 있어. 와. 시간 제한 없어? 있죠, 당연히. 시작이야? 응, 이게 시작이야. 승혜 언니가 당근을 썹니다. 양파도 썹니다. 조금 오래 썹니다. 온몸으로 썹니다. 런천 미트를 꺼내서 런천 미트를 자르고 버거킹 케찹을 뿌린 다음에 냄비에 다 넣고 볶아줍니다. 요리가 잘 풀리지 않을 땐 소스. 원래 이렇게 하려 정석대로 하려면 밀가루를 넣고 버터를 넣고 계란 노른자도 넣고 설탕도 넣고 소금도 넣고
여러분 제 방식은 원래 1시간은 걸려야 됩니다.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준 다음에 비닐에 넣어서 냉장고에 투척. 냉장고에서 꺼낸 반죽을 큰일 났다. 너무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었나. 오븐에 넣지 마요 여러분. 그냥 식빵을 사용합시다. 식빵을 사용해도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다. 됐네. 얼추 됐네. 너는 끝. 네, 많이 기다리셨죠?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소영이가 한번 먹어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뭐야? 케첩향이 진짜 강해서 케첩이 좀 진해가지고 함박스테이크 먹는 기분. 맛있어. 이게 보기에는 좀 더 그럴듯해요. 딱 봐도 진짜 약간 파이 같은 느낌. 미트파이야. 역시 파이는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나 봐. 파이 맛이다. 파이가 파이입니다 여러분. 파이. 평가의 시간.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미트파이는 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지금 먹은 게 누구 거야? 내 거기. 야, 미트파이 맞나? 나. 만두 맛이 별로 안 나는데? 치즈를 더 넣을걸. 뭘까? 굴소스 때문에 만두 냄새가 잡혔나? 케첩도 넣었잖아. 응. 잡탕이야! 내 생각에는 반죽 때문에 그 맛이 확 잡힌 것 같아. 신기하네요. 반죽을 해야 되네. 오븐을 그냥 사세요. 이런. 여러분, 요리 쪼렛도? 이런 날이옵니다. 여기 한수 아래인데? 오늘은 제가 이겼습니다. 영국편 미트파이 완성! 남보다 좀 늦다고 초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